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은 피해가 끔찍해 사용이 철저하게 제한됩니다. 사람 몸속 장기를 녹인다고까지 하니까요. 전쟁 초기 이스라엘이 백린탄을 사용해 논란이 인데 이어 이번엔 그 백린탄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보도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두둔했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초기 10월 중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두아이라에 백린탄을 투하했습니다. 두아이라는 하마스를 돕는 헤즈볼라 거점 지역입니다. I had treated white phosphorus burns in the Gaza Strip during the 2009 war and was very familiar with the very characteristic injuries and burns that they make. 두 달이 지나 워싱턴 포스트는 두아이라에서 155mm 백린탄 세 발의 잔해를 발견했는데 미국산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문약자 WP는 백린탄을, 그 아래 PB92는 1992년 미국 아칸소 공장 생산을, THS89는 1989년 루이지애나 생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논란 일자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the reports, certainly concerned about that. We'll be asking questions to try to learn a little bit more.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백린탄은 연막을 피우기 위해 사용했을 뿐 국제법은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